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찍찍찍찍 귀여운 생쥐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생쥐는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접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쪽은 회색이고 한쪽은 흰색인 색종을 준비했고요. 이 회색으로 쥐를 접을 거예요. 그러면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다 편 다음에 이 아래쪽 끝이 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아래쪽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양쪽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양쪽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시고요. 자, 다시 펼친 부분을 이 부분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 넣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이 됐나요? 그 다음에는 이 위쪽 가장자리가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위쪽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자, 이 접었다 펼친 부분을 이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 반대쪽도 안으로 접어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 윗부분을 내려서 맞춘 다음에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눌러서 자국을 만들고 펼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에 자국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이 끝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생쥐의 귀가 될 건데요. 이 귀 부분이 여기 접었다 편 자국까지 오도록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귀 부분을 이 가장자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앞쪽으로, 자, 이쪽이 쥐의 앞부분이니까 이 위쪽이 앞쪽이에요. 앞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모 부분, 요 양쪽 끝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접었다 편 자국이 있죠? 그 다음엔 여기를 계단 접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봐서 다시 아래쪽으로
접어서 자, 요 귀 끝부분 요 귀 끝부분까지 오도록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양쪽을 똑같이 계단 접기를 해줍니다. 자, 요런 모양이었었는데 계단 접기에서 여기가 이 귀 아래쪽까지 접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나중에 쥐의 앞다리가 될 거고요. 요 부분은 쥐의 뒷다리가 될 거예요. 여기는 쥐의 꼬리가 될 거고요. 자, 먼저 뒷다리부터 접어줄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시고 이 뒷다리가 될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었다가 반대쪽도 바깥쪽으로 똑같이 접었다가 다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발이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양쪽을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주면은 자, 여기 이렇게 쥐의 뒷다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는 쥐의 앞다리를 접어줄 건데요. 앞다리는 뒤집어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요 부분을 이 끝을 요 가장자리가 이 위쪽 끝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서 이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은 다음에 이 접어 넣은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이 쥐의 머리 부분까지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끝까지 접지 마시고 한 중간 정도보다 살짝 위쪽으로 더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끝을 접어서 펼치고 안쪽으로 접어서 자,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쥐의 얼굴이 좀 더 날렵해 보이도록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요 각도랑 비슷하게 맞춰서 접었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계단 접기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쥐의 앞다리고 여기가 쥐의 뒷다리예요. 그 다음에는 꼬리 부분을 접어줄게요. 꼬리 부분은 이 뒷부분을 이 가운데 쪽으로 접어주는데요. 이 가운데에 맞춰 접지 마시고
요 뒷다리 부분, 요 뒷다리 부분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뒷다리 부분이 가운데가 접히도록 접는 양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뒷다리 부분이 살짝 보이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앞다리랑 뒷다리 사이의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요 안쪽으로 접어주면은 좀 더 뒷다리랑 앞다리가 잘 보이게 됐죠? 반대쪽도 요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접어서 뒤에 다리가 잘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앞다리 뒷다리까지 만들었고요. 이걸 전체를 반으로 접어 줄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자, 반으로 접을 때 이 귀 부분은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귀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히 뒤쪽으로, 이 부분이 여기에 등선에 수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귀 부분을 뒤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자, 귀를 접었으면은 이번에는 코를 접어볼게요. 코도 끝부분을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접어서 이렇게 쥐의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꼬리를 접어 줄 거예요. 꼬리는 이 뒷부분을 이 안쪽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내려 접은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꼬리가 너무 굵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안쪽으로 접어서 꼬리를 가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반대쪽도 꼬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실제 쥐처럼 가느다란 꼬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쥐의 귀 부분을 벌려서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해 주세요. 반대쪽도 이 귀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약간 입체적인 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생쥐가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생쥐를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 잘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